자동차나 조선업의 경우에도 생산, 수주 모든 면에서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고용의 호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추석 연휴를 고향에서 보내고 청와대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도 월요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오는 17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경색된 전국을 풀어내기 위한 어떤 메시지를 제시할지 주목되는데 특히 민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 문 대통령은 민생과 함께 외교 안보 이슈를 농축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본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참석하는 유엔 총회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동맹 강화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일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개최되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것을 다 해결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까지 풀기보다는 북미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대북 제재 완화나 종전 선언이 다시 테이블에 오를지 아니면 새로운 비핵화 연결고리가 부각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의 발사 장면에는 얼음 키높이의 구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무리하게 화력을 키우려다가 기동성과 정확도를 떨어뜨린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2차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발사대 밑에 얼음 키높이의 구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방사포에서 분출되는 화염을 분산하고 파편이 피는 걸 막기 위해 미리 파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과 달린 맨땅은 흙이나 돌멩이 등이 튀어서 발사대에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화염구덩이 파괴와 같이 시간이 걸리는 발사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발사 차량의 수평을 맞추는 지지대도 좌우로 6개나 됩니다. 자세히 보면 그 아래 넓적한 판까지 추가로 받쳐놨습니다. 122mm 방사포를 싣는 바퀴 8개짜리 화물차에서 화력이 훨씬 큰 600mm 방사포를 무리하게 쏘려다 보니 불안정성이 커진 겁니다. 실제 이날 쏜 세발 가운데 두 발은 큐덕섬에서 벗어난 바다와 육지에 떨어졌고 나머지 한 발은 제대로 날아오르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연발 사격도 당분간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을 얻는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온전한 무기 체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활주로 같은 포장도로 말고도 수풀이나 산지 등 야전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쏠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도 두 번째 시험 발사에서 이런 기동성과 기습 능력을 과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체면만 구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보복 조치라는 의견을 밝힌 상태여서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일본을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마감한 의견 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만 남아 이번 주 시행이 유력해 보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가 지역을 가해 1과 가해 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기존 가 지역 국가 가운데 일본만 가해 2 지역에 포함합니다. 국제 수출 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근본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해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가해 2 지역 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정안 근거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보복 조치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시 개정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번 주 고시 개정안 발효가 유력해지면서 일본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난 환영. 엄마 아버지 볼 수 있어서 행복한 거죠.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찾아뵈서 기분 너무 좋았고. 보고 싶은 아들 며느리 손녀 봐서 너무 행복했어요. I'm sorry I'm from adding it to my own.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고속도로의 정체가 점차 풀리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저녁 8시쯤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을 제외하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정체가 해소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녁 8시 기준으로 서울로 출발했을 때 부산에서 4시간 반, 광주에서 3시간 반, 대전에서 2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자정 전후에야 귀경길 정체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도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또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에 나선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형원 기자가 들려봤습니다. 나흘에 그친 짧은 추석 연휴였지만 가족과 함께한 여운은 길었습니다. 이제 취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내려가서 부모님도 찾아뵀는데 뭐 짧았지만 그리고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찾아뵈서 기분 너무 좋았고 몸은 힘들어서 안 오랜만에 진짜 it was a nightmare 그리고 반찬도 싸주시고 옷만 하나 더 싸주시려고 하잖아요 이국 땅에 있는 할머니를 처음 만나고 온 아이들이나 오랜만에 할머니 봐가지고 기분 좋았고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그리 그리 for you, your little spoiler brats. What a mediocre car from little me. I don't need mediocre for a total night. I don't need that.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했는데 좋은 고향 많이 하고 갔다 오니까는 it was horrific nightmare for this young man. 시험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연휴를 뒤로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가족도 오랜만에 봐서 좋았는데 연휴가 벌써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마지막 휴일을 장식한 화창한 날씨에 아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네, 집에만 있으면 애들이 너무 심심해할 것 같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한강으로 나와봤습니다. 저마다의 추억을 새기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에 여념없는 하루였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Oh, the goody goody for you, you spoiler brat! 강도와 절도 신고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인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39건으로 지난해 499.4건보다 32.1% 줄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하루 평균 8명에서 5.3명으로 33.8%, 부상자도 하루 평균 893.8명에서 476.3명으로 46.7% 줄었습니다. 강도와 절도 신고 또한 지난해보다 7.7% 줄어든 62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군산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김범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아파트 시팅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불이 나자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진화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새벽에 자동차 정비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도망차 30여 대의 진화 작업에도 불길은 1시간 반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비업소 7군데가 피해를 봤습니다. 승용차와 SUV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두 차량 운전자 등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막바지 규경 정체와 지체가 이어지면서 잘 추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승선원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항공기는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사고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뜨고 내릴 때 반드시 기체 안전 점검을 하는데요. 그런데 일본을 오가는 국내 항공사에서 정비사 없이 일본 나고야 주부 국제공항 승객들이 출입구 앞으로 몰려나가 항공사 직원에게 항의합니다. 오전 10시 40분에 부산 김해공항으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부산 비행기가 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지연된다는 계약도 없이 일본은 고야도 어렵게 항공사 직원과 연락이 닿았지만 이틀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한시 넘어서야 저의 연락을 받고 확인을 해봤대요. 그 나고야 지점에 그때서 안전점검기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다고 적은 애들은 그 연락하기 전까지는 전혀 그 사실을 몰랐대요. 항공기 출발이 늦은 진짜 이유는 더 기가 찹니다. 현지에 전담 정비사가 없어 부산에서 나고야로 향할 때 국내에서 데리고 가야 하는데 빼놓고 그냥 일본으로 갔다는 겁니다. 항공사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다른 회사 정비사를 알아봤지만 여의치 않았고 결국 600km 떨어진 후쿠오카에 있는 자사 정비사를 불렀습니다. Good time for all of us. It was a horrific nightmare for us. Oh, no. Hey. 이런 내막도 모른 채 승객들은 6시간 넘게 공항에 마냥 기다렸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어부산 측은 비행기가 증편 운항하면서 정비사 배정에 사고가 났다면서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최근 smoking at this young one, but he's smoking of a point of view for his more like retina at this young one to remember this for years. Hey, oh man. 한 달 넘게 긴 부진을 이어오던 유현진이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머리 염색을 하고 열흘 만에 마운드에 돌아온 유현진은 1회 땅볼과 삼진 뜬공으로 매치 타자 3명을 가볍게 요리했습니다. 2회와 3회에는 투아웃 이후에 안타를 맞았지만 다음 타자를 돌려세우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7회까지 유현진은 단 한 개의 추가 안타도 허용하지 않았고 13명의 타자를 모두 범타 처리하면서 포스트 시즌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음을 알렸습니다. 짧은 휴식 기간 동안 가다듬은 체인지업이 위력을 되찾았고 다시 만난 베테랑 포수 마틴과의 호흡도 되살아나면서 적절한 볼 배합이 매치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투구수는 9개, 볼넷 없이 승진은 6개를 잡아냈습니다. 선발 맞대기를 펼친 사이 영상 경쟁자 디그롬 역시 7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다저스 타선을 막아 명품 선발 대결은 결국 승패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비록 13승 달성에 실패했지만 계속 치솟기만 하던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은 2.45에서 2.35로 떨어졌고 2위 소로카와의 격차도 0.23으로 벌렸습니다. 다저스는 8회 불펜 투수가 매치에 대거 석점을 헌납해 0-3으로 패했습니다. YTN 김사영입니다. 아우 예. I don't think, man, oh, Todd Jess or any of them by Phillies. Texas는
그리고 전반 10분 장기인 공간 침투를 앞세워 토트넘의 선제골을 주었습니다. 오른발로 한 번 접어 스위스의 중심을 무너뜨린 뒤 예리한 왼발 실수로 가까운 쪽 골문을 주었습니다. 출전 정지에서